어우야 분위기. 자, 이번에 해볼 게임 라자렛이라는 공포 신작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지금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글 패치가 존재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화물선에서 들어온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하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4년 전 MTS 화물선 인듀어런스 호는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실종되었다. 그런데 최근 그 배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신은 구조대원으로서 한때 실종되었던 그 화물선에서 발송된 조난 신호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 배와 시도한 교신은 모두 실패한 상태였다. 뭐라고? 폭풍 소리 때문에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려! 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나 혼자 떨어져야 되나? 어, 무서워. 아, 내 손 불탄다! 아니, 뭔 장갑도 안 끼고! 갑판 밑으로 내려갈 방법을 찾으세요. 일단 올라가야 되나? 여기 목표가 나오네. 탭키 누르니까 갑판 밑으로 내려갈 방법을 찾으세요. 내려갈 방법. 이게 뭐지? 크레인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다. 길을 막고 있는 선박 컨테이너를 치우세요. 오. 야, 이 그래픽 근데 되게 괜찮다. 여기에서 사다리를 타고 크레인을 작동시키면 되겠다. 잠겨있네. 야, 이거 어떻게 해? 열쇠를 찾아야 되나? 여기 컨테이너가 열려있네? 어! 사다리 열쇠가 안에 있어. 대박. 오케이! 사다리 열쇠. 와, 다행이다. 찾았다. 아, 근데 이거 은근히 아이템 찾는 거 힘들다. 꼼꼼히 찾아봐야 되는데? 오케이. 한 번 더. 좋아. 당겨졌다. 어우 무서워. 어우 신이 쉬어.
좋아. 드디어 길이 열렸군. 반대편으로? 뭐가 없는데? 저기 끝부분에 관제탑 같이 생긴 곳.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막혀있네요. 여기도 막혀있는데요. 선생님?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오호! 오! 아, 이제 좀 조용하다. 읽을 수 있는 쪽지가 있나? 쉬프트를 눌러서 달리할 수 있네요. 와, 야, 이거 근데 게임 분위기가 진짜 장난 아니다. 야, 간만에 정통 공포 게임 하는 느낌이야. 어우, 배가 많이 흔들리네요. 마네킹 같은 게 있는데? 뭐야? 뭐라도 찾았나? 아직은 아니지만 봉쇄 조치는 맞았던 것 같군. 상부 구조물 올라가 함교에서 봉쇄를 해체할 수 있을 테고 위에 사람이 있다면 무슨 일인지 알려줄 수 있을 거다. 손이 왜 이래? 역시 예산놈이 아니군 주인공. 아까 밧줄 타면서 손목 꺾였나봐! 비밀번호가 있는 가방이네? 대서양에서 실종된 연구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해저에서 중요한 고고학 유물을 건져 올리기 위해 설계된 이 선박은 저명한 고고학자 알프레드 헤이즈 박사를 포함한 전 승무원과 함께 실종되었다. 다음. 탐사대의 수석 연구원인 헤이즈 박사는 선박 실종 전 매우 특이한 유물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유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송되지 않아 연구자들은 이 새로운 발견이 무엇일지 추측만 하고 있다. 이 기사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유사한 실종 사건에 관한 신문 기사 더미 중 가장 최근 것으로 보인다. 읽은 쪽지는 일시정지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보관함에 추가됩니다. 중요한 쪽지는 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 진짜 되게 신경 많이 썼다. 좋네요. 저기요, 엘리베이터네? 이걸 치울 수 없는 거야? 여기도 잠겨있고. 와, 쇠사슬 치고 지나가면 쇠사슬 소리 나. 대박. 소름 돋아. 스테어웨이? 잠겨있네요. 와, 분위기 진짜 미쳤네. 워크숍. 근데 왜 통로 중앙에 이렇게 쇠사슬들이 있는 거지? 배가 기울어질 때 잡고 버티라는 용도로 있는 건가? 뭐야? 뭐야?
마네킹? 선전등이 없어요. 어이씨, 뭐야? 어머! 선원들이 죽어있어! 빨리 무전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걸 왜 혼자 탐색을 해? 미친놈아! 뭐야 이거 쪽지? 1947 어? 아 이게 저장이구나. 아 저장을 따로 해야 되네. 뭐야 내가 이거 머리로 친 건가 지금? 그러네. 숨기가 있네? 왜일까? 왜 이런 게 있을까? 깜짝이야, 뭐야? 아, 깜짝이야. 아이씨, 튀어나온 줄도 몰랐네. 죄송해요. 보면서 놀랐어야 됐는데. 아, 이거 진짜 사람이 석화된 건가, 혹시? 손으로는 부술 수 없다. 여기 아래 웅크리기. 어? 어? 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있어. 어, 방금 헨리와 박사는 이틀 전 통신 장비를 파괴하러 갔다. 그렇지만 아직도 소식은 없고 돌아오지도 않았다. 이쯤 되면 죽었다고 봐야겠지? 보관된 쪽지 추가. 이제 돌아가? 상부 구조물로 이동하세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저장해야지. 돌아가자. 번호를 맞춰보죠. 아, 아까 먹었던 숫자가 저 상자인가 보다. 저 가방. 가방이 근데 어디 있었지? 위쪽에 있었나? 아니 복도가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여가지고 되게 헷갈려요. 여기다. 어디? 1 9 4 7 오! 오케이? 어? 닷 모형이네? 이거 아까 그 천칭? 같은 게 있었거든요? 장식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다가 다는 건가 봐요. 뛰어. 뭐야? 에? 움직이는데 저거? 다시 앉았는데? 계속 서서 다 기다리느라 힘들었나봐. 잘 있으시고. 두면? 왜 이딴 거에 잠금 장치가 연동이 돼 있는 거죠? 바로 저장해주고. 아니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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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가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건 핏물이야. 조명이 빨간 거야. 녹물이야. 뭐야?
뭐야? 제발, 뭐야, 이렇게 계속 막 끊임없이 뭐가 나와. 하지 마! 아, 일단 딴 거 다 필요 없고 손전등만 주세요, 제발. 아, 나 이런 정통 공포 게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 같네. 느낌이 이상해. 오늘 선장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몇 명이 필사적으로 갑판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 그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갑판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몇 명은 직접 몸싸움을 해서 막아야만 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상 봉쇄 시스템을 무효화했다. 좋든 싫든 이제 우리는 모두 이 안에 갇힌 셈이다. 아, 여기에, 어, 깜짝이야. 여기에 어떤 괴물 같은 존재가 있어가지고 선원들이 막 도망가려고 했나 보다. 뭐야? 숨겨진 오볼 발견. 이런 히든 못 참지. 히든 아이템까지? 오볼이 뭐였는데? 얘 손에서 뭘 가져갈 수 있네요? 뭘꽉 쥐고 있는 거지? 열쇠다. 무슨 열쇠지? 어디가 잠겨 있는 곳이 있었. 왜 달리기를 알려주지? 안 쫓아오는데. 어,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좀. 연료가 새는 것 같다. 일단 복귀했다가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 그때까지는 통신 두절 상태가 되겠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지 마, 제발. 왜 열쇠 도대체 어디다 써? 도장. 잠겨있던 곳이 있었나? 아이템을 확인해보죠. 뭐 자세히 보기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어, 저거 뭐야? 아, 너무 어두워. 가까이 다가가? 저기 친구야? 야, 너왜 그래? 뭐야? 환각을 본 건가? 아, 여기를 열수 있나 보다. 들어왔네. 위로 못 올라가고요.
석화된 인간들이 되게 많다. 근데 쟤네도 엄밀히 따지면 피해자 아니에요? 쟤네가 움직이면 오히려 감사한 거 아니야? 생존자다, 생존자! 이러면서. 그래, 안 그래? 날 공격하진 않겠지. 마지막 정박지에서 추가 승객을 태웠다. 들어본 적은 없지만 분명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선장에게 새로운 승객에 대해 물어봤지만 매번 얼버무리는 걸로 끝이 났다. 지금까지 수수께끼의 승객은 대개 혼자 지내고 있다. 하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을 생각이다. 좀비도 그렇게 따진 피해자잖아요. 안 맞네. 저장이 은근히 자주 나와서 좋네요. 여긴 너무 어둡다. 어두워서 저방 너머가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안 들어가지네요. 아니 진짜 게임 신경 많이 썼다. 저기 갈수 있고 여기 못 내려가고 막혀 있죠. 아, 제발 환경음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거 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제발. 뭐야? 방금 휘파람 소리? 이건 뭐야? 이상하게 생긴 문이 있네? 둘다 상호작용 안 되는데? 뭐야? 아, 왜 또? 돌아가야 돼? 아이, 야이, 개새. 뭐야, 여기 길이 있었네? 아, 진짜, 왜 그래? 에, 빠루다, 빠루. 으아, 사람한테 넌 제대로 꼽혀 있어. 미안해요. 크로우바 쇠지레 뜨뜨 이걸로 휘두를 수 있나? 안 되네.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 같고. 그러면 아까 그 나무 판자로 막혀 있던 문 있었잖아. 손으론 뜯을 수 없다 이렇게 떴. 방 봤어? 아니 왜 자꾸 누가 이렇게 슬쩍슬쩍 몰래 보지? 기분 나쁘게? 못 봤어? 아니 못 봤어요? 이 복도 끝에서 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흘긋 보고 있었잖아. 저장 한번 하시죠. 네. 난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채팅창 보고 있었어? 안 돼, 나랑 무서운 거 같이 봐. 게임 화면에 집중하고 있으란 말이야. 나만 무서울 수 없어. 이 돌아가면 되는 건가? 맵 간의 이동이 가능하네요. 자, 원래 있던 장소로. 아니, 근데 아까 문이 닫혔지 않아? 쾅 하고 닫혀가지고 문 거기 안 열렸었잖아. 다시 열려있으려나? 다시 열려있네요. 다행이다. 자, 이제 빠로로 여기를. 와. 조각상들은 3일째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두 개였는데 매일 더 늘어나더니 일주일 끝에는 수십 개가 되어버렸다. 아, 근데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었어? 여러 장이 찢어져 나감.
일부 조각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벌써 세 명이나 죽임을 당했다. 격리구역으로 대피하는 동안 승무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휘파람을 불었더니 조각상 중 하나가 휘파람을 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사망자는 한 명뿐이다. 휘파람은 위험을 피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밝혀졌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반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나머지 인원은 안전한 곳을 찾아 숨는 게 최선일 듯하다. 휘파람이 위험을 피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뭐, 나를 공격하는 석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가? 이젠 살아남은 사람이 몇 없다. 엔진이 멈췄지만 함교로 갈 수는 없다. 이 배에 다른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복도를 배회하며 생존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은 이 방뿐이다. 하루빨리 구조되기를. 근데 영 좋지 않게 끝난 것 같네요. 큐키를 둘러 휘파람 불기. 근처의 위험을 감지합니다. 밤 누가 응답했는데? 이 뭐야? 여기 뭐가 있어? 선전등. 드디어 이거 배터리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개 같은 경우는 없겠지? 드디어 뭘 제대로 볼수 있게 됐군요.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난 이쪽으로 가야지. 아니 근데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그 아까 너무 어두워서 갈 수 없다 한 부분이 이제 손전등 먹었으니까 갈 수 있게 된거 아니야? 얘가 휘파람 부는 앤가 보다. 아닌가? 너무 가까우면 반응을 안 한다고 했어. 야, 멀리서 휘파람 보니까 얘가 지금 화답한 거 아니야? 뛰어. 응, 아니네. 저 위쪽에서 들리네. 아, 저기 뭔가 있나 봐. 반응이 없지? 일단 여기는 조용하네요. 일단 여기 가기 전에 깜짝이야, 뭐야. 아씨. 저장하고. 이건 뭐지? 손으론 열 수가 없다. 나 아까 크로바 있지 않았어? 한번 사용하고 버렸나? 그래, 여기. 여기가 지금 플래시라이트로 비추니까 굉장히 넓은 장소였네요. 여기도 볼 수 있는 장소 있고. 볼 수 있는 곳이 엄청 많잖아.
이렇게 하나씩 보자. 여기부터. 아,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아, 긴장돼가지고. 이게 뭐야? 어, 이 바람 소리 들려. 근데 꽤 멀리 있어. 괜찮겠지? 슬라이드가 없다. 슬라이드를 구해와야 되나 봐. 오씨. 뭐야? 어? 누가 문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놈은 우리 대부분을 죽였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일부는 표시를 남겼다. 오래된 동전 두 개가 눈 대신 놓인 것 같은 모습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귀로 똑똑히 들었다. 뼈가 뒤틀리고 살이 찢어지는 소리 이후에는 고요해졌다. 그 뒤에 가보니 시신은 사라진 상태였다. 대부분이 그랬다. 시신의 눈 쪽에 동전 두 개를 둔 거야? 그러니까 동전이 놓여있는 것처럼 눈이 뻥 뚫려 있었나? 근데 막 그게 바짝바짝. 뭐야? 어머! 저게 뭐지? 야, 키가 엄청 커. 내가 플래시라이트를 킨 상태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끄네요? 또 게임이 제법 친절하네요. 어? 아, 이 문을 박차고 나온 거였나봐. 그럼 아까 문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던 반대편 친구가 아까 쟤였나? 은근 소심하고 착한 친구일지도 몰라. 나가서 말이라도 걸어볼걸. 미쳤니? 얘는 왜 여기에서 굳어버렸지? 무슨 소리야? 얘 소리가 왜 이렇게 커? 내일 스탑드 앳더 세임 타임. 시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멈춰버렸대. 시계가 힌트인가봐. 어? 여기에 가방이 있는 걸로 봐서 시계가 힌트지 않을까? 있을까? 어, 시계. 10시 35분. 10시야, 10시 35분. 아닌데? 11시냐? 어? 11시 35분이었어? 내가 잘못 봤나?
드라이버. 드라이버면 아까 환풍구 아까 안 열렸던 거 뭐야? 뭐 지나갔는데?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11시였어? 이게 어딜 봐서 11시 35분이야! 10시 35분이지! 시침이. 시침이 지금 정확하게 10시. 아, 11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어? 계속 상하네. 약간 시침이 좀안 맞는다는 가정하에 나는 10시 반 35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정확하게 11시를 가리키고 있네. 속상함. 아까 환풍구가 여기 있다. 오케이. 열었어. 오케이. 좀 이따가 이거 잘 기억해 두고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도 없군. 아이씨. 반대편에서 잠겨 있다고? 아, 저 환풍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아, 깜짝이야. 고마워, 자기야. 아, 나 지금 개무서운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방음 부스 문에서 누군가가 덥휙 들어와가지고. 내가 핫초코 주고 갔어. 여긴 또 어디야? 이쪽 문안 열리네요. 아, 여기가 여기로 통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면 되겠는데? 들어가보자. 철조망으로 막혀있고. 방이 되게 넓은데? 승무원 가나는 수수께끼의 승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낼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에린 헤이즈, 고고학 박사다. 화물칸에 뭔가를 싣고 있다는데 그게 아직 뭔지는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잠금을 풀었다. 오케이. 가져가기? 영사기 슬라이드 획득. 아! 오! 오케이, 오케이. 달의 인장. 아까 이상한 잠금 장치가 달려있는 문. 거기에 열. 거기에 열쇠 조각 중 하나인가 봐요. 이게 뭐지? 너무 가까운데? 뭘까? 애초에 휘파람을 반응하고 있는 게저 석화 인간인지 아니면 내가 아까 숨었을 때 봤던 그 뭔가 치렁치렁하게 뭔가 많이 달고 있던 추노 괴물인지. 여기로 가자. 무섭다.
이제 가야 될곳 여기밖에 없는 것 같죠? 아, 영사기에 슬라이드 넣으러 가야겠다. 숨겨진 오볼 발견. 여기 다 닫혀 있네? 아까 영사기 쪽 가봅시다. 그게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기 싫다 진짜. 여긴가? 여기다. 차차차. 뭐야? 하나씩 보자. 이게 뭔데? 어? 어? 아! 아까 금고 있던 곳 뒤쪽이야. 뒤쪽에 버튼이 있어. 어? 봤어? 아, 왜 자꾸 그래? 석화애들 움직이는 것 같은 건 저만 그렇냐고? 아씨, 내가 봤을 때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뒤쪽 이거 치워. 얘가 막고 있어서 몰랐네. 찾았다.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 잠시 누르기. 아, 금고가 열리는구나. 달과 태양을 먹어. 깜짝이야. 아, 제발 좀. 아이씨.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계속 놀라네. 아까 그 문으로 가야겠지? 아, 그냥 열쇠를 빨리 놓고. 어? 아, 튀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아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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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 안녕하세요. 랄라 랄랄랄랄라. 아, 그대로 죽는 줄 알았네. 이 아우, 녹슬었어. 우와, 야, 힘이. 아.
이거다. 아니 선원들이야? 아니 밑 와 씨. 야 이게 뭐야? 이 너머로 못 가네요. 여기 시체를 한 곳에다가 다 모아다 썼나 보다. 나 이 위에서 떨어진 거야? 아니 근데 아까 열쇠로 문 다 열었었는데 아 거길 다시 가야 되는 건가? 아우 좁아. 그러게 시체 덕분에 쿠션이 어 아니 왜 자꾸 저기에서 흐그들긋 쳐다봐 이씨. 야 맞짱 떠 그냥. 내가 절대 무서워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표지가 없다. 너의 그 소심한 행동에 내가 화가 나서 그래. 저장을 하고 내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문을 빨리 열어볼게. 제가 다가오기 전에. 태양이 없는데? 최대한 빠르게 열어보겠습니다. 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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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때를. 이런 상황이었군요. 오케이 확인했고요. 안 들어가집니다. 절대 안 들어가져요. 아까까지만 해도 막 되게 배에 그 고 절강절강 차라라차라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너무 조용하니까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무섭네. 아니 왜 What? 아니 너무 조용한데? 오늘 거대한 안개덩어리를 만났다. 피해갈 방법이 없어 곧장 통과해야만 했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든다. 배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들까지 생각해보자면 좋지 않은 징조인 것 같다. 이게 뭐지? 글게 올라갈 수 있네? 다시 내려가기. 야, 이 점프력 좋은 거 보소, 주인공. 역시 탈인간. 여기 잠겨 있어? 아, 잠겨 있구나. 아, 오케이. 그럼 무조건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호이! 호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시체, 개구멍에서 잡아당겼던 인간이 아닌 무언가도 있지 않았어? 좀 팔다리가 좀 길어 보이던데. 어, 그래, 저거! 거미야?
어, 숨을 수가 없어. 지금 여기 보니까 문양이 좀 숨겨져 있네요. 빨간색 뱀문양, 초록색 이 아 여기 있네. 초록색 항해 내내 헤이즈 박사를 지켜봤는데 행동이 매우 수상하다. 승무원들을 피하고 아무하고도 대화마저도 거부한다. 대신 이상한 장치들을 만지작거리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배 곳곳에 특이한 문 잠금 장치를 설치했다. 이제 작업실에서 보일러실로 갈 수조차 없는데 선장님은 아무 조치도 안 하는 중이다. 저거 내통하고 있는 걸까? 파란색 빛나고 있어가지고 엄청 눈에 띄네요. 파란색은 무슨 뭐라고 해? 코일같이 생겼고 보라색은 삼지창. 반대편으로 나왔네요. 뭐야? 누구세요? 택배 안 시켰어요. 택배 안 시켰다고요. 제발 문 좀 그만 두드려요. 어디서 두드리는 소리야 이게? 여기로 가면 죽으려나? 이 컨테이너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화물칸이 침수된 상태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저장. 야 이게 동선이 진짜 기가 막히게 짜여있네. 퓨즈 구해서 여기 가야되거든.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마음을 놓고 저기 노크하고 있는 이 친구에게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사람이야? 어? 사람이네? 보안실에 적하 목록이 있대. 보안실이 어딘데? 아니 그리고 조용히 숨어있으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되게 애들 존재감 어필 심하네. 나 여기 있어요. 사람 갇혔어요. 이런 것처럼 막 두드리는 듯 하더니 그래서 누구세요? 이랬더니 아이템을 주면은 나가는 길을 안내해 주지 이러고 있네. 되게 당황 안 한 척.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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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움직이는 거 같은데? 내 착각이니?
잘못 본 건가? 움직이는 거 아니지? 움직이는 거 아니지? 엉덩이 찰싹. 하루 종일 안개 속을 향해 가고 있지만 거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신이 없을 정도다. 안개가 너무 야, 얘 움직이는 애 맞잖아! 사라졌어! 왜 사라졌지? 버그인가? 내가 글을 읽고 있어서 그냥 사라졌나? 아이씨, 저건 사라짐. 하루 종일 안개 속을 향해 가고 있지만 거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신이 없을 정도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주 갑판에 있는 승무원들도 꽤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선장님께서는 주 갑판에서는 꼭 필요한 작업만 하라고 명령하셨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 정도면 그냥 선장 죽이고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애들이 왜 이렇게 선장을 계속 믿고 따르는 건지 모르겠네. 쿠데타 이렇게 해야지. 눈치가 없어, 눈치가. 안 그래, 친구야? 엉덩이 찰싹. 안 가야지? 아니, 저렇게 대놓고 보여주면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단 저기 개구멍 있는 거 기억은 합시다. 보나마나 증기 때문에 못 지나갈 것 같고 손잡이가 없다. 아, 저기로 무조건 가야 되잖아. 무조건 무조건이야. 환풍구 들어가는 거. 아, 오른쪽에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일단 여기로 가보자. 점프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여긴 길이 이따구로 돼 있어서 못 올라가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로는 이런 환풍구 되게 약한 거. 그래서 여기 타고 이렇게 기어가잖아? 그럼 바로 무너진다. 환풍구는 진짜 그야말로 공기만 돌아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막 엄청 튼튼하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막 80kg 되는 인간이 여길 들어간다? 말도 안 되지. 바로 무너지지. 뭐야? 여기 뭐야 했다. 어, 밸브다. 다시 돌아가? 비켜봐. 왜 여기 있어? 아, 돌아가야 되나 보네. 에? 또 쳐다보고 있네. 씨. 야, 네가 봤냐? 아닌데. 아니, 이쯤 되면은 그냥 친구야, 친구.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네.
상황이 좋지 않다. 이틀 동안 안개 속을 항해했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는 항해 장비가 작동을 멈췄고 이제 엔진까지 꺼졌다. 최선을 다해 수리하고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조난 신호를 보냈다. 오늘 밤은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에 표준가? 보안실 열쇠. 아이까 계속 아 놀란 아 씨 아 뭐야 아 아 뭐 인기척도 없이 뒤에 와 있어 아 아 진짜 놀랐네 아 아 심장 아파 아 움직이는 애였네. 아, 나 비명소리 찐이었다. 아유, 씨. 아니, 가만히만 있던 게 아니라 이중 놀램이라고. 와. 아, 아니, 때릴 줄 몰랐는데 저렇게 대놓고. 아, 나. 아, 저 또 숨었어, 쟤. 아. 아, 진짜 다 화나. 야. 아, 나 공포게임 하면서 가장, 가장 볼품없는 비명소리였어. 아우, 쪽팔려. 보안실 열쇠는 근데 어디에 쓰이는 거지? 얘 있었냐 아까? 없었던 애 같은데. 그치 그치 얘 움직인다 얘 움직인다. 야, 나 예리하지 그지. 움직이네. 잠겨있어. 여긴가? 어, 보안실 열쇠. 저기 지금 잘 있죠? 아, 또 있네. 뭐야, 이건? 어? 사라졌어, 그 사이에. 뭐야? 뭐야? 아니 뭐 뒤돌면은 다 막 사라져있고 나타나있고 그러네. 화물칸 2에 이상한 게 있다. 기계를 점검하던 중 한 컨테이너에서 이상하게 리드미컬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사해보려고 했는데 화물 검시관이 막더니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 후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화물 검시관에게 물어봐도 아무 말 않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고 있다. 이게 그 뭐 목록인가 보지? 아까 그 컨테이너에 있던 생존자에게 건네주면 될 것 같아요. 걔 사라졌냐? 어 그새 많이 움직였군 건방진 것. 너무 가까워서 휘파람을 안 부네. 어, 열려있다. 어? 뭐임? 여기에서 밥 해먹고 있었네. 여기 갇힌 이후로 영원한 시간이 지난 것만 같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퓨즈를 빼냈더니 그 무엇도 내려오지 못하게 됐지만 식량이 떨어져 간다. 조만간 여기서 나가야겠어. 화물칸 1과 2 사이에 통로가 물에 잠겼다. 상부 구조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로 가려면 물을 빼야겠지만 펌프 역시 고장난 상태다. 정비구역 중 한 곳에 교체용 부품이 있을 거다.
혼자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 퓨즈. 에? 뭐야, 얘 나 공격하는 애야? 너 뭐야? 아이씨, 기분 나빠. 얜 여기서 또 이러고 있네. 이거 뒤로 가 조금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아, 잘 있어라. 밑에 슬롯이 두 개가 더 있네? 네 번째 거에다 저장하자. 올라가기. 와이씨, 화물용 엘리베이터라서 그런가 엄청 커다랗네. 물 펌프 교체 부품을 찾으세요. 저장. 여긴 시설이 꽤 깨끗한걸? 아, 뭐하는거야 팬미팅에? 아, 왜 이러고 있어. 여긴 열리네? 며칠째 엔진을 다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 의기소침해지는 승무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그 중 많은 이들이 헤이즈 박사의 성가신 취미인 이상한 장치 만들기에 빠져버린 것 같다. 저 이상한 장치가 도대체 뭘까? 휘파람 소리가 이쪽에서 들리는데? 아, 깜짝이야. 너냐? 움직이는 애가? 아, 근데 맞을 것 같은데 또? 근데 아까는 이벤트 씬이어서 살았지만 움직이는 애들한테 잡히면 어떻게 될까? 아, 그냥 가까이 들이대봐? 야! 얘 공격 안 하네? 뭐지? 완전 보관소 열쇠 획득. 왜 먹는데 이렇게 모션이 나와? 뭔가 빠져있다. 왜 이래 불길하게. 잘 닫아주고. 안녕히 계세요. 안전 보관소 열쇠. 아니 뭐 불길한 효과는 전부 다 연출 다 해놓고 다시 조용해졌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씨, 여기 가야 돼?
저 앞쪽에. 어? 뭐야? 방금 선원이 문이 안 열리네요. 근데 왜 다 이러고 있어? 여기. 아, 완전 미로다. 에, 완전 가까운데? 쟨가? 왠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열쇠로 여기 열었고요. 이 문 안 열려요. 됐다. 어, 타일을 얻었어요. 이제 퍼즐을 풀 수 있을까? 오늘 구조대에서 무선 신호를 받았다. 응답하고 상황을 알리려고 했지만 성신할 수 없었다. 안개를 뚫고 오는 헬리콥터는 보이잖아. 잠시 구조대에서 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지역을 수색하겠다고 말하는 게 들려왔다. 헉! 이상하게도 수평선까지 아주 잘 보이는 상태라는 이야기까지도. 어? 우린 안개 속에 있는데? 그 후로 무전기는 조용해졌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엔진을 돌리는 것뿐이다. 뭐야, 무서워! 뭐지? 왜 하나씩 다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있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상호작용이 될까요? 일단 나가자. 아유 씨, 깜짝이야.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저 새끼 움직인다! 자세 바뀌었다! 바뀌었다! 딱 걸렸다, 저 자식!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나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아까 그 장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길을 까먹음. 여긴가? 제대로 온 거 맞냐? 맞는 듯? 문이 열려 있는 거 보니까. 어, 맞다, 맞다. 야, 아직도 여기 잘 있네. 이제 우리 단 둘뿐이야. 으야. 이제 여기에다가 슬롯을 집어넣고 이거를 맞추면 되겠죠? 돌리기. 오케이. 어, 됐다.
어? 이지 보았느뇽. 그래서 이제 뭐가 해결이 된 거지? 물펌프 교체 부품을 찾으세요. 아니 근데 애초에 저 배전반 비스무리한 게 저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카고 홀드 도어 컨트롤스네. 뭐 문의 컨트롤 제어 장치였나봐. 잠겨져 있던 문이 열리지 않을까? 뭐야? 나 이제 미쳐가고 있는 건가? 풀하. 나 이제 막 풀하라는 이상한 환각도 들리는데? 진짜 미쳐버린 건가? 이제 돌아가? 다시 못 가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해결을 해야 되나 봐요. 카고 홀드. 여기다. 오케이. 이게 화물선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컨테이너를 엄청 많이 실어놨네. 이거 보니까 몬스트럼 생각나네요. 그죠? 배경은 몬스트럼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곳이라. 야! 아, 어! 안 돼! 야, 손전등을 떨궈버렸어! 전등이 없다. 안녕하쇼. 오바야! 빛이다. 반대편에서 잠겨있다. 볼트로 고정돼 있다? 오늘 아침 일찍 배 옆면이 날카롭게 긁히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안개 속에서 뭔가에 부딪힌 것 같아 갑판으로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 종일 간헐적으로 다른 소리들이 들려왔다. 선체를 두드리는 소리, 금속에 긁히는 소리, 배 밑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 매번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아, 진짜 씨. 여기 서랍장 같은 걸로 막혀 있네요. 선반으로. 뭐 봐? 야, 같이 봐. 뭐 봐?
해체는 노게스로 닫혀있다. 어? 야, 이 개... 쫓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이 불빛은 어디에서 나오는... 아, 저기 있구나. 톰니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톰니가 모자란 건가? 톰니를 구해야 될 듯? 아버지는 1년 넘게 행방불명이시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어떤 사람에게서 수상한 소포를 받았다. 소포 안에는 전에 본 적 없는 이상한 유물들이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탐사 중 하나에서 이런 유물 셋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중 둘은 실종됐을 때 갖고 계셨고 이 하나는 나에게 보냈다고 한다. 유물을 손에 쥐고 있자니 이것이 아버지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온다. 어쩌면 이걸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좀 뜬금없는 쪽지기는 하네. 다른 선원의 아빠를 찾고 있는 그런 얘기 알려줘서 뭐 어쩌라고. 어큐머겅. 난 지금 여기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아빠가 대수야 지금? 아, 박사 이야기인가? 저 박사 이야기일지도. 아니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손전등을 잃어버렸는데 얼추 다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이면 아 안 보인다 게임 끄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 씨, 진행이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 렌치. 얘가 어딘겨. 야, 이런 렌치를 먹었으면 일단 저 석화인간부터 대가리 깨야지 정상 아니야? 그게 사람 아니에요? 왜 이래요 얘는? 왜 이렇게 멍청해요? 걔 사라졌다. 움직이더네. 이걸 렌치로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아까 어떤 커다란 깜짝이야 얘 뭐야 원래 있었나? 아까 커다란 전자기기 부품 여길 점프해서 가야 되나? 어? 어? 너 왜 움직임? 야, 근데 여기 못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여기 있다. 하자. 뺐다. 에? 누구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너무 어두워. 톱니바퀴. 여기 뭐가 빛나고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어둠에 눈이 좀 익숙해지니까 보인다. 이제 가야 돼? 어딜 가야 돼, 이제? 아, 아까 그 톱니! 톱니, 톱니. 이거 봐, 얘 움직이잖아. 야. 얘도 없었던 애인데 다시 생김. 흔진마. 그러게 묘하게 많아졌네. 석상들이 점점 많아지는 듯. 자, 꼽았고요. 이제 이거를 밑으로 내리고 이걸 위로 올려야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뭐야? 움직일 수 있는 게 비어 있는 고리 주변 톱니만 가능하네요. 그리고 횟수 제한이 있네요? 왜 그런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밑으로 내리고 이거를 위로 올리고 이거를 아래로 내리고 이거를 여기로 옮기면 왼쪽 문이 열렸어요. 나이스. 저장했나요? 오. 똑똑한 틀님. 후훗. 얘 건너편에서 나 트롤 짓 하는 거 다 보고 있었네. 아, 쪽팔려. 드디어 이벤트가. 나이씨! 나 열쇠. 뭐야? 아, 먹었네? 페인트 라커 열쇠, 펌프 교체 부품. 아, 이 정도면 그냥 죽방 때리는 게 맞지 않나? 뭐 싸워서 못 잃을 것도 아니고. 왜 계속 뜸을 들이지? 이제 여기 열 수 있어요. 의외로 저 돌 인간들이 이 상황을 되게 잘 파악하고 있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막고 있는 거 아닐까? 녹 제거제. 아! 아까 밑에 해치. 저기 멀리 있는 컨트롤 패널 사람인 줄 알고 개깜짝 놀랐잖아요. 아, 어두워. 저장 안 해요? 깜빡했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예 또 움직인다. 좀 말아. 오케이.
잘 있어라 멍청이들아. 되게 살짝만 내려오면 되는 거였네. 아니 왜 여기에는 조명이 없고 저기엔 조명이 있어요? 왜 복도 차별해요? 속상하네. 올라가고 승무원 일부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해서 병동으로 보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배에는 대규모 의료 시설이 있으니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오, 의료 시설. 그래도 제대로 된 병원에 데려갈 수만 있다면 더 안심이 될 텐데. 아,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가슴 쪽에 손을 대고 있었던 이유가. 어? 이거 움직이는데? 뭐야, 움직이는 애였어. 내가 여기서 내려온 거지. 나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 아, 아니네. 여기서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온 거였구나. 여기로 올라가야겠네요. 하, 여긴 또 어딘겨. 다른 곳. 뭐야 또? 아, 움직인다. 막다른 길인데? 흐지무르. 흐지무르구 히뚜. 아, 동전인 줄. 필님 겁쟁이. 네가 이 게임 해봐. 그래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면 인정해줄게. 어? 아이고! 아, 아우. 아이고, 능이야. 다시 못 올라가겠죠, 이제? 이제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다. 아버지가 마지막 항해에서 택했던 것과 비슷한 항로를 가는 화물선을 찾았다. 선장에게 돈을 주고 아무런 질문 없이 나를 배에 태워달라고 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 너무 초조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하지만 유물을 안전하게 싣고 있으니 이제 기다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야 이거 박사의 일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근데 아빠 찾는데 왜 우릴 끌어들이냐고. 어우 어두워. 별의별의 석상이 다 있네. 내려가. 얘가 어디야? 아 얘 어디야? 엔지니어링. 어? 뭐야? 이제 그냥 대놓고 보여주네? 사라졌어. 열 수 있네 문을? 오 안 가야지? 화물칸 1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세요. 여기로 가면 그럼 뭐가 나와? 아 여기가 끊어진 다리 건너서 왔구나. 위쪽을 통해서 어떻게 왔네요. 그래도 오케이 원래 있었던 길 돌아가는 거네. 와 여기를 어둡게 돌아다녀야 된다고? 아 머리 아파. 뭐야? 뭐야 하지마 진짜 하지마. 뭐야 빠져나온 건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어 그러네 눌린다. 아까 안 눌렸는데 지금 눌리는 거 보면은 일단 내가 얻어야 될 건 다 얻은 것 같거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라고? 어 미안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어디론가든 갈 수 있는 거겠지. 엘리베이터 왜 이래? 아 왜 또? 아 정상적 어? 뭐야? 왜 그래? 하지 마. 개 오바네 진짜. 아 이게 뭐야? 플레어 10개 획득? 플레어는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내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선내에서 플레어에 불을 붙이면 질식 상황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빌어먹을 발전기가 또 멈췄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창고에서 교체 부품을 가져오느라 몇 시간이나 여기 갇혀있었는데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여분의 부품을 여기 창고방에 보관해두었다. 아... 이걸 좋다고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그래서 어떻게 던져? F키로 아하! 오케이 야야야야
뭐야? 사슬로 잠겨 있다.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플레어 다시 먹어. 난 플레어가 부족하면 불안에 떠는 병이 있어. 저장이다. 오케이,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감염되지 않은 몇 명과 함께 정비구역까지 탈출할 수 있었다. 화물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뒤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올해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숨을 돌릴 만큼은. 떠나기 전에 주방에서 통조림 식품을 잔뜩 긁어모았다. 하지만 여기 얼마나 오래 갇혀있어야 할지 모르겠다. 운 좋게 버틸 수 있기를 바랄 뿐. 야, 근데 이 플레어 되게 오래 간다. 그냥 한 번 던지면 영구적으로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건가? 어? 교체 부품을 찾아야 돼. 이게 부품 하나가 필요하군요. 이게 엘리베이터 작동시키는 기계인가? 무슨 소리지? 아, 팬 돌아가는 소리구나. 아, 내 심장 소리인 줄. 야, 플레어 이 정도로 오래 타면은 뭐 부담 없이 갔다 왔다 갔다 해도 되겠는데? 이곳저곳에다가 다 뿌려서 버리고. 뭐야? 잠겨 있네. 보일러실. 아, 비밀번호가 있네요. 잠겨있고. 야, 이게 오히려 플래시라이트로. 뭐야 이거? 깜짝이야. 왜 창문이 이상해. 어쨌거나 이게 플래시보다 더 아니 플래시라이트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되게 먹고. 이 병이 공기로 전염된다면은 배 전체에 공기가 순환되는 걸 막기 위해 환기실에 있는 대형 팬을 꺼야 할 것이다. 제어실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있다. 그레셔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일러실을 조사하러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보일러실 안에 열쇠가 있는 건가? 이 건너편에도 길이 있는 것 같죠? 이걸 꺼야 되겠죠? 팬을 끄고 저 건너편으로. 무슨 소리지? 잠겨있네? 뭐야? 내가 열쇠를 못 찾은 건가? 어떡해? 여기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비밀번호를 본 적이 있던가? 어? 뭐야? 뭐야, 이게 언제 있었지? 생긴 건가? 뭐야?
이씨 깜짝이야. 와. 아, 순간적으로 여기가 배라는 걸 잠깐 깜빡했어. 그리기. 파도를 만났나 봅니다. 보일러실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오늘 루크가 내게 그 안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신들린 듯 말했다. 처음엔 조각상 중 하나가 어떻게인진 몰라도 여기까지 올라온 줄 알았는데 열린 문으로 다가갔을 때 무언가 멀리에서 벽에 기대는 소리가 희미한 불빛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최대한 빨리 그 방에서 나와 문을 잠갔다. 다른 선택 여지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방에 들어가선 안 된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비밀번호는 3792라는 것만 남겨두겠다. 그리고 나는 선택지가 없다. 살려줘 얘들아. 열리냐? 안 열리네. 저기 끝에도 가보자. 화장실? 이 아래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벽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진정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레이션이 사라졌다. 안전을 위해 한 방에 숨어야 할 것 같다. 플레이어 한 상자가 그나마 여기 있는 무언가를 물리칠 수 있는 전부다. 그래? 나 지금 플레이어 4개 있네? 하층부에 물을 빼세요. 혹시 여기에다 던질 수 있나? 우와, 플레어를 넣으니까 물 안에서 끓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이게 게임이 디테일이 미쳤다니까? 물, 어떻게 빼지? 얘들아, 비밀번호가 뭐였니? 이건가? 사슬로 잠겨있고 3792. 아, 플레어 갖고 올래. 안녕하세요. 죽으신 거 맞죠? 손에 열쇠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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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길 들어가겠다고? 주인공 제정신이? 야, 오바야. 야, 오바야. 아, 열쇠 그거 빨리 잡아 채갔으면 됐는 걸. 치.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주인공은. 나 플레 몇 개 있어? 6개. 어디 갔어? 이 칫 환기 제어실 열쇠. 아, 가자 이제. 빨리 나가. 왜 이렇게 천천히 나와? 뭐 나와? 아,
이 그림자가 괴물인 줄 아는데. 플레어 다시 먹으러 갑니다. 나 열쇠를 먹었으니까 여길 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저 왼쪽이 열 수 있는 건가? 왼쪽. 다 먹고. 야, 그래도 플레어가 오래 타니까 너무 좋다. 여기가 열리려나요? 안 되는데. 환기 제어실 열쇠. 저기구나. 나중에 꺼져요? 안 꺼지는 것 같아요. 연구인 듯? 헐! 아무도 다가오지 마. 이걸 끄고? 꺼졌다. 그러고 보니까 동전 안 먹은 지 좀 됐다. 저건 뭐니 또? 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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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전선에 매달려 있는 거구나. 아, 자, 그러지 마. 아, 여기 침낭이다. 여기서 세이브하자. 아, 덜렁다크는 여기에서 자, 개꿀잠 자면 세이브 되던데. 살아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젠 나만 남았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있다. 이제 여기 앉아서 마지막 플레어가 꺼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 영구적으로 타던데요? 너 별로 안 좋은 짝퉁 플레어 썼구나. 자, 이거 올리면 물이 빠지고요. 뭐야? 뭐야? 만보 지나감. 아, 거미 개커. 아, 근데 쟤는 왜 나올 듯 안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와 계속? 여기 아닌데? 저기 개구멍. 플레진 몇 개 있지? 7개. 혹시 모르니까 다시 재충전 갑시다. 재충전하고 저장하고. 이쪽으로 가면 화장실 나오지. 그러고 보니까 방제를 안 바꿨어? 이런 젠장. 바꿨고요. 엄마! 어머! 와, 물 빠지니까 이제 또 내가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거미가 여길 들어갔네. 간다. 여기 밑에 뭐가 많이 있네? 나 플레어 지금 몇 개야? 7개.
거미괴물 처치하고 고모오리 구출하는 게임인 거죠? 꿈꿨니?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워크숍 잠겨있고 밸브 있다. 잠겨있네. 완전히 뻑뻑해서 돌아가지 않는다. 뭐 기름 같은 걸 구해와야 될까요? 일단 저기가 목표 지점인 것 같고, 아까 미처 다 둘러보지 못했던 곳으로 가봅시다. 여기 둘 중 하나. 어, 여기서도 플레어를 주네. 물로 채워져 있는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좀 나중에 가자. 잠금을 풀었다. 아! 돌아왔구나, 오, 새끼! 자, 내려가 봅시다. 저장을 하고 올까요? 그래, 저장을 하고 오자. 후회한다, 이제 또. 아니, 이만큼 진행했던 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런다고 이제 거미한테 죽고 나서. 그래서 10개 다 찼어? 내려간다. 야, 이제 플레어를 던지지도 못해. 여기 고개 숙이고 가야 돼. 발 빠짐. 이제 못 올라가. 움직이기 힘들어. 차가워. 작업실 열쇠. 돌아왔네? 지금 뭘 얻은 거지? 아, 작업실 열쇠로 저 문을 연 게 아니라 잠겨있던 걸 반대편에서 연 거고, 작업실 열쇠를 아직 안 썼네. 작업실이 어디지? 올라가야 되나? 여긴 창고인데? 일단 저장. 잠겨져 있던 곳이 있었나요?
기억이 없는데 여긴가? 아 이게 상호작용 자체가 안 되고 여기는 얘들아 헐헐 빨리 일어나봐 나 혼자 공포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무서워 같이 무서워해달란 말이야 호들갑 떨면서 아까 워크샵이라고 써있던 곳? 나도 본 기억은 있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또 왔던데고 내려가야 되나봐 아래층에 계단 반대편 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요? 다시 가야 돼요? 아이 저기 다시 못 올라가잖아 와 신발 치덕치덕 하는 소리 들었어? 아니 왜 여기 있는 플레어는 계속 꺼져? 아, 여기다. 찾았다. 아, 동선 진짜 더럽게 꼬아놨네. 건너편에 뭐가 있네요. 아, 커터. 체인 커터. 빨리 나가자 이 공게임 스토리가 뭐냐고요? 우리 장작이 뺨 때리러 가는 게임입니다 근데 장작이가 이런 곳에 숨어 있었어요 너무 무섭죠? 이게 실종됐던 배인데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실종된 배란 말이야?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곳에서 나타나더니 구조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급대원이고 여기에 사람을 구출하러 온 겁니다 자, 저장했고 여기 창고 열어볼게 와 진짜 열기 싫어 진짜 너 움직이는 애냐?
안 움직이는 앤가? 너무 어두운데? 빵댕이 찰싹. 기름. 파도! 아까 그 뭔가를 꽂아야 되겠다고 있었던 그... 이게 기름이야? 이게 기름 꽂으면 돼? 아닌데? 교체 부품을 찾으라는데? 기름? 기름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아, 그 밑에 빽빽했던 그곳? 아니, 뭐 윤활유도 아니고 기름을? 엔진은? 이게 맞나? 야, 이 소중한 연료를 어디다 쓰려는 거야? 먹고. 아니, 근데 동선이 진짜. 아, 너무 노가다요. 여기다 기름을 부으라고? 아니, 진짜로? 대박. 야이씨, 근데 녹슨 곳에다, 아, 어두워. 녹슨 곳에다가 연료를 부어서 미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서. 근데 급하면 그럴 수 있지. 맞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마세요, 게임님. 전 좋게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이게 뭐야? 아, 찾았다, 드디어. 발전기 부품. 좋아. 뭐야? 올라가면 되겠지? 아니, 근데 여기에 생존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야? 나가고 싶은데 얘도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 저장, 저장. 그때 컨테이너 안에서 두드리던 사람은요? 걔 그냥 도망갔어요. 내가 명단 다 구해가지고 왔더니 그냥 도망갔어. 오, 됐다! 전기 들어온다! 나이스! 야! 플레어도 다 꺼졌어. 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뭐야?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아, 소름 끼쳐. 뭐야? 방금 뭐였어? 아. 와, 진짜 미쳤나 봐, 게임. 아. 어, 여기로 다시 왔네. 야, 아까보다 더 난장판 된 것 같은데? 뭐지? 나 이제 뭐 해야 돼? 아, 물을 뺐으니까 여길 가면 되는 건가? 다른 화물칸이 침수된 상태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 아이씨, 다른. 자, 목표가 뭐야? 물 펌프를 수리하세요. 아이씨, 아까 물 뺀 건 그쪽만이었나? 다 빠진 줄 알았더니. 나 요즘에 손전등이 없는데? 플레어도 없는데?
아, 목 아파. 아, 여기 내가 떨어졌던 곳이고. 아씨, 지형이 기억이 안 나. 아, 어두워. 위로도 올라가 볼까? 물 펌프가 어디 있는데? 야, 여기 두 마리 있던 애들 다 사라짐. 이 움직이는 애냐? 움직이는 애 같은데? 아이, 너무 어두워. 펌프 교체 부품을 여기에다가 꽂을 수 있구나. 아, 오케이. 깜짝이야. 화물칸 2로 들어가세요. 드디어 물을 뺄 수 있게 됐네요. 좋아요. 다시 돌아가자. 봐봐, 쟤 움직이잖아. 쟤 움직였지? 이게 되게 기분 나쁜 게 되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만 움직여서 그게 더 짜증나. 얘 없던 앤데 생김, 지금. 들어간다. 상부 구조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찾으세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아니, 근데 너무 어두운데? 어? 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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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지마, 여기 안 열리고요. 아, 제발 플래시라이트 하나만 주세요, 제발. 가는 곳이 아닌 것 같아. 창고. 이게 뭐야? 뭐야, 고장 났어. 너무 어두운데? 아, 어떤 미친놈이 밀었어! 아니, 심지어 사람이었어! 괴물이 아니라! 구동 체인이 없다.
엘리베이터를 고치세요? 어떡해요? 아, 올라갈 수 있네. 저장이 있었네. 아, 진짜 자꾸 깜짝깜짝 놀래킬래 게임아? 나 실망해. 엘리베이터 어떻게 고쳐? 문짝이 떨어져 나갔어. 누가 부셨어? 아까 걔가 부셨나? 얘가 부셔졌나? 아, 진짜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네.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정상이냐? 밝기를 좀 더 올려볼까? 이렇게? 어, 이제 좀 보인다. 밝기 좀 올리니까. 그래도 여전히 안 보이는 건 똑같고요. 조명에 형광등이 없다. 여길 가라고요? 가라면 가야지 뭐. 더 쫓아오는 거 없지. 아 뭐야 씨. 뭐야! 뭐야, 사람이에요? 손잡이가 없는데? 밸브 찾아야 돼. 야이, 아이씨, 개새끼! 화물구역까지 내려오는데 성공했다. 상부구조에 머물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의로 갑판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이젠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없다. 여기 아래는 안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확실히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구동 체인을 제거했다. 하, 이 개, 아, 야, 이 움직이네! 아이씨! 광등이 형 이걸로 얘 대가리 깨부고 쓰고 싶다. 하지만 별로 데미지는 안 들어가겠지? 어? 저기 누가 나 또 염탐하고 있네 저거. 야이씨 거기 안 서? 같이 가줘요 제발. 나 드라이브 없지 않아? 그냥 열어버리네 힘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여기로 가야 되네요. 쟤네 왜 움직여요? 왜겠니? 나 죽이려고 그러겠지. 어? 쟤 움직인다. 점점 더 많은 승무원이 의료구역으로 넘어간다. 더 많은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점점 더 악화되는 증상을 겪고 있다. 전염성이 있는 건가? 승무원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 할 수 있는 최선은 선원들을 의료구역에 격리시키는 것뿐이다. 이 안개, 엔진 고장, 구조대에게 발견되지 않은 것. 게다가 이제는 이 병까지 모두를 진정시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진짜 얘기만 들어도 암담하다. 어? 쉬, 가만히 안 있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앞에 뭐가 있어?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얘가 낸 소리야? 너 뭐야? 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마네킹이에요? 뭐야? 너 뭐야? 야! 여기요? 이게 뭐지? 어이! 모르겠다. 걔 사라졌다.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야겠죠? 레버 놓고 돌리기. 어? 엥? 뭐야? 아, 더 못 써? 아, 손잡이가 빠져버렸네. 야, 이제 물속도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눈뽕! 드디어 손에 넣었다. 드디어. 좋아. 이제 어두워서 못 갔던 곳들을 가볼까? 갑자기 여기 되게 밝아진 느낌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밝아졌지? 손전등 기껏 손전등 얻었더니 밝아졌는데 전체적으로. 저기서 뭐해? 야, 어디서 관음질이야? 이 음탕한 건 엉덩이 찰싹 개차해지구나. 돌아갈래. 구조고 나발이고 제발 올라가게 해줘. 제발. 구조라는 직무를 포기한 지 오래됐어, 나. 저장 한 번 더 하자. 아이고, 늙는다, 늙어. 이제 여기 갈 수 있게 됐네. 이게 참 동선이 복잡한 듯 하면서도 또 안 헷갈리게 잘 짰단 말이야. 잠겨있네. 이거 무슨 방이야? 체인 스토리지.
뭐해? 아 뭔가 드립을 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드립이 생각이 안 나. 첫 증상을 보인 이들은 주 갑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다. 안개에 노출되어 이 이상한 병이 생긴 걸까? 지금까지 하부갑판에 머물렀던 승무원 중에는 병이 걸린 이가 없다. 나는 밖에 몇 번 나갔었지만 다행히 업무상 대부분 선내에 있었다. 선장님은 예방 차원에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갑판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진짜 전염병인가? 뭐야? 계단 위로 올라갈 수가 있네요. 잠겨 있고.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네. 아 깜짝이야 씨. 일어나지 마. 너도 움직이지 말고. 이게 뭐지? 자. 순서를 그냥 외워버리자. 6, 4, 1, 아! 6, 4, 1, 8, 7, 3, 5, 1! 됐다. 됐어? 엘리베이터를 고치세요. 고친 거 아니야? 이제 가서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저기 철골이 됐다. 저 열리나 봐 이제. 이게 뭐야? 이거 절대 못 건너. 얘 진짜다 얘. 쟤네 둘은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다가온다. 뭐야 여기. 이렇게 가라고? 야 미친 거냐고. 무서워. 어떻게 건너왔다. 그냥 여기에서 여기로 점프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저기를 발판으로 건너갈 생각을 한다는 게 손잡이도 없는데. 얘도 움직인다. 여기 시체가 왜 이렇게 널브러져 있죠? 이게 뭘까요? 캠코더? 오! 녹화 영상이다. 사람들 지금 다 대피한다. 어? 문이 잠겼어. 아 어떡해 혼자 남았어. 시신 수습했어 그 와중에.
어떡해. 그게 여기잖아. 야, 방금 캠 주선 곳이 여기잖아. 어! 어? 에? 어머! 미친! 야, 거미가 한 마리가 아니었네? 그것도 다 인간에서 비롯된 거였어? 야, 이 인형 사라졌다. 그래서 여기 시체들이 이렇게 다 터져 있었던 거구나. 어떡해, 대박 무서움. 들어갈 수가 없네요. 며칠간 환자들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가슴 통증으로 시작된 게 이상한 피부 경화와 관절 경직으로 번져 결국 환자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 이 병은 이미 일부 사례로만 봐도 상당히 치명적이었다. 더 이상한 일은 시신의 일부가 영안실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남은 환자들을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 가슴 통증이 그 거미 기생충이 막 가슴 쪽에 있었던 거 아닐까? 목 부근에서 튀어나왔잖아, 그 다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미쳐가는 모양이다. 죽은 친구들이 보인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그 친구들은 이미 죽었다는 걸 난 알고 있으니까. 그 죽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았었다. 그런데도 가끔씩 보인다. 방 건너편에서 날 지켜보고 있다. 때로는 나를 인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헉, 진짜 미쳐버렸나봐. 여기 침대가 있네. 움직인다. 아이 깜짝아. 이씨 뭐야. 잠겨있네. 아, 나 끝까지 오네 저거. 쟤도 움직이네. 빨리 올라가. 안 쫓아오겠지 이제? 어? 야, 니네 뭐야 진짜? 이게 뭐야? 압력 게이지 밸브 획득.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뭔 소리야? 빨리 내려가. 여기 열렸어. 닫아. 와, 이 게임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어, 야! 어! 어! 야! 뭔데? 뭔데? 갑자기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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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 와, 머리야. 여기 어디죠? 잠겨있네. 진짜 너무 하기 힘들다 이 게임. 쫓기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냐고? 아유, 그래도 안전 제일이지.
저기서 삐끗해가지고 떨어져봐. 얼마나 억울해.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를 꽂아주면. 아니었군요. 아니 압력 게이지 밸브가 이게 어디 거였지? 이건가? 아 이쪽에 빈 게 있었구나. 그래서 아 설마 초록색으로 맞춰야 돼요? 5짜리네. 5 6 9 1 3 이게 3이고 3이랑 9 하면 되지. 끝. Easy. 돌려면? 됐다. 야 됐어. 얘들아 됐어. 오지가 눈앞이야.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만 고치. 여기 왜 이렇게 빨개요? 응? 왜 이렇게 넓어? 체인 보관소 열쇠. 하, 체인 스토레이지 방이 있었지. 맞아. 뭐야. 어? 무전이 다시. 헬기 수리를 마치고 배로 돌아가는 중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문자. 살려줘. 지금 상부 구조물로 올라가서 봉쇄를 해제하겠다. 아래층 갑판을 수색했지만 생존자는 찾지 못했다. 알겠다. 곧 구하러 가겠다. 방금 배를 육안으로 확인했다. 거대한 안개지대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안개에 진입하지 마라. 나중에 설명하겠다. 그럼 서두르는 게 좋겠군. 배가 안개에 들어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떻게 배가 안개로 들어가면은 거의 다른 차원으로 빠져버리는 거나 다름없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안개 쪽으로 가고 있대요. 빨리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기지 체인 스토리지. 여기 있다 체인. 요망한 체인. 아 나 이거 왜 왠지 주인공 못 살아남을 것 같지? 느낌이 세한데. 체인을 연결하고. 이걸 누르면? 뭔 소리야? 여기가 몇 층인데 왜 안 와? 왔다. 빨리 타.
뭐가 오나? C층으로. 어? 쟨 도대체 정체가 뭐야? 아까 그 어두운 곳에 계속 서서 나 응시했던 그 친구인 것 같은데. 함교로 가는 길을 찾으세요. 아직도 안 끝났어? 나부댁. 타고 내려가 볼까? A댁. 이거 왜 다 열려요? 이엑사이티. 설마 여기 다 둘러봐야 돼요? 하나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킵 아웃 접근 금지. 오 저기 있다. 문 안 열려. 쇠사슬로 막혀. 오 사라짐! 함경으로 가는 길을 찾으세요. 시댁. 이게 뭐지? 이거 왜 볼 수 있는 거지? 여기도 열리고. 와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나? 엄마 깜짝아. 아! 아이씨 다가오고 있었네. 와 놀래라. 아 언제 있었어? 아 진짜 게임 개같네. 아 심장이 안 좋아 진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봅시다. 아 함교에 진입하려면 3급 보안 인가가 필요합니다.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이 키 카드를 발급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A갑판의 보안 담당자를 찾아가십시오. A갑판. 이문은 키카드가 필요하다. A갑판. 여기잖아. 여기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잠겨있네. 이제 여기에서 카드키 만들려고 이제 모든 층을 다 들쑤시게 생겼구만. 어우 야씨 화장실에 벌레가. 움직이는 애 아니지? 일어나지마. 날씨가 어? 뭐야? 뭐야? 방금 누가 박차고 여기 들어갔어? 뭐야? 뭘 쳐다봐. 세탁실? 세탁실에 뭐가 있나? 어? 4239. 그 사람 다시 사라졌네. 초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새로운 키카드를 만드는 보안 디스크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승무원이 봉쇄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함교에 무단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건 제가 감수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이 안개에서 벗어나 봉쇄를 해제해도 안전해질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키카드의 자격 증명을 쓰기 위해 대기 중. 빈 키카드와 보안 인가 디스크가 필요하네요. 그렇군요. 뭐야?
에? 뭐야? 아! 뭐야! 어! 아! 아니! 아니! 선생님! 아니! 왜 조용히 오셔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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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생님! 아니 갑자기 그러시면! 갑자기 그러시면 당황스럽죠! 오는데? 가는데? 씨, 개뜬금 보러. 쟤 뭐해? 물품을 선택합니다. 에? 짜자잔, 손전등이에요. 아이템을 어떤 걸 먹고 여기 빔 프로젝트에 올려서 뭔가를 완성시켜야 되나봐요. 캡틴 선장실이네 여기가. 아까 진짜 놀랬다. 여기가 저장할 수 있는 곳이네. 하나씩 해보자고. 지금 할 게 많으니까. 읽었던 건가? 기억이 안 나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새로운 키카드를 만드는 보안 디스크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읽었고요. 어, 무서워. 어? 아까 없던 친구가 세탁실에 생겼네? 자, 일단 이거 비밀번호 잘 외워둬요. 4239. 이렇게 보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누가 있으면 이제 기절하고 끄는 거지. 어? 여기 왜 화장실이 잠겨있지? 아, 여기 객실이 많아가지고 헷갈려. 여기도 잠겨있고. 하나씩 보자. 아, 진짜 막막하다. 이거 언제 다 보냐. 다 잠겨있네. 일단 2층은 다 본 것 같아요. 내려갑시다.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 있네? 굳이 걸어서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어, 여기 이렇게 써있네, 설명이. 하기 싫어. 내려가. 쟤 아직도 여전히 서있냐? 아, 근데 왜 여긴 접근 금지로 해놨지? 일단 지금은 못 가니까. 여기 왜 의자가 있죠? 아무것도 없고요. 아, 자, 분위기.
아 진짜 너무 싫어 게임. 아 나 다신 이런 공포게임 가져오나봐라. 나 이거 이걸 왜 갖고 왔지? 아 근데 이렇게 무서운 게임인지 몰랐어. 어 나 낑김 됐다. 변기가 희한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있네요. 여기 숨을 수 있는 장소 있고. 아이씨 어쩔 수 없이 화장실 문을 닫아놔야겠군요. 확인했던 곳은 그냥 다 문을 열어놓고 싶은데. 어 저기 배멀미 하는 인형 있다. 안 움직이지? 아저씨 멀미해요? 나 화장실에서는 뭐 볼 수 있는 게 없네요. 여기도 깨끗하고. 그냥 객실이 다 평범해. 뭐가 없어. 왜 여기는 화장실 불이 나가 있어? 기분 나빠. 어? 여긴 책상이 있네? 환영합니다 모든 신입 승무원 여러분. 개인 소지품은 복도 건너편 창고에 있는 지정된 사물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사물함 번호는 여러분의 생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번호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부피가 큰 물건들은 화물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 오케이.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네요. 아니 근데 개인 사물함이 여기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따로 보관한다고? 하나네? 어 여기다. 야 이거 아까 비밀번호 뭐였지 얘들아? 4379 였나? 4239? 아닌데? 비밀번호 바꿨나? 아까 써있던 그 벽에 있던 비밀번호는 뭘까? 정체가? 일단 여기 후크가 달려있고. 생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 생일 이 지금 아이템이 들어있는 사물함이 3번이야. 그럼 3번 방에 뭐가 있겠지? 여기가 4. 뭔 소리야 이게? 3번 방. 3번 캐비넷인데 3번 방에 뭐가 없는데?
뭐야 이건. 제가 화나서 엎어버렸어? 방금 벽에 글자가 없었냐고? 벽에 글자가 있어? 어디? 화장실 안에? 도대체 어디? 없는데? 없는데? 잘못 봤나 보지. 정비팀의 전함. 오늘 아침 샤워실에서 선실 열쇠를 떨어뜨렸는데 배수구 중 한 곳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열쇠를 발견하시면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링 노턴 올림 1등 항해사. 오. 샤워 중이시네요. 커튼도 안 치고. 어우 남사지로. 여기 있다. 배수구에 무언가 있는 것 같다. 손이 닿지 않는다. 아, 이것 때문에 아까 캐비넷에 있던 그 낚시 고리 같은 게 있었구나. 열쇠 빼내려고. 아씨, 좁은 골목을 자꾸 화면 이리저리 둘러봐야 돼서 좀 어지럽네. 더할 것 같다. 이거 왜 상호작용이 안 돼? 어, 됐다. 명판을 획득했어. 엥? 명판을 왜? 어? 봤어? 또 훔쳐보고 있네. 나 명판 들고 있다. 이거 개무거운 거임. 대가리 그냥 바로 내일 찍어버릴 것이오. 세탁실이다. 아, 퉁퉁 소리가 저기에서 나고 있었던 거네. 분명히 얘 아까 카메라 봤을 때 없던 애였는데 얘 움직이는 애지. 얘는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얘가 움직일 것 같아요. 저거 봐, 움직이지. 건방진 녀석. 너의 움직임은 다 파악했다. 슬금슬금 오지마. 뭐야 이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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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람 손이 들려있어. 이게 뭐지? 어? 사라졌다. 그냥 그대로 나가셨네요. 얘 뭐 주술 거 없나? 어? 아 얘도 움직이는 애였네? 아니 이런 싸가. 근데 방금 먹은 문서 어떻게 확인하지? 오, 나 쪽지창 처음 열어봐. 박스 스케치. 이게 뭘까? 진짜 이게 뭐지? 나 뭔지 알 것 같아. 아까 그 저장하는 곳에 있는 곳. 저장하는 곳에 있는 사물함 같은 거. 서랍장. 순서대로 열면 될 것 같아요.
돌아가자. 아 맞나? 와이 아 머리에 피 쏠림 지금. 아 나 이제 환각이 보이나봐. 아 뭐야, 아 왜 뛰어와. 복도에서 못 뛰어 죽은 귀신이 한이 서려가지고 여기에서 나타나나보다. 그 친구 이제 여기 없어? 없어졌다. 빨리 저장 한번 때리자. 이거를? 오케이. 오! 왼쪽 아래가 열렸네? 이게 뭐지? 아! 생년월일! 3! 호실. 다음 페이지 넘기기. 없는데? 다음 페이지가 없는데? 저거 하나야? 그지,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페이지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럼 3번? 이건가? 10월 30일 1030. 맞아? 1030 아니면 3010이 되겠네요. 가보자.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잠깐만. 혹시 다시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의 생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일이 아니라 생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3. 1973. 이거 아닌데? 이게 1, 2, 3, 4, 5, 6까지 있는데 아 이거 더 모아야 되나? 선원 명부. 누가 어디에서 묵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입력해봐야 돼요? 어쨌거나 앞에가 19인 거는 확실하니까 그러면 개빠르게 스캔해서 찾아보자. 어, 열었다. 1984였네요? 1984 얘였네.
닉 스타포드. 오케이. 이제 샤워실로 가보자. 좀 가만히 있으시고. 열쇠를 얻었고요. 무슨 열쇠죠? 항해사의 열쇠. 아니 근데 고리를 넣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열쇠를 탁 걸어가지고 꺼냈냐? 대단한데? 근데 이걸로 잠겨있는 열쇠... 잠겨있는 곳을 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지? 여기 열리나? 아!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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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점점 미쳐가고 있나봐! 와 어떻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손을 잡히는... 와 진짜 와... 와 전혀 예상을 못해서 더 놀랐네. 와 씨 미친. 아우 아우 놀라라. 아 쟤 뭐야 진짜 아까부터 아, 온몸에 털이 막 다 곤두서. 잠겨 있어. 아 위쪽에 잠겨있는 문이 몇 개 있었는데 에? 에? 그중 하나가 열리는 거 아닐까 하는데 이것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지? 아 석상인간들이네. 석화인간. 열쇠. 아 왜 이렇게 천천히 집어 뭐 나올 것 같아. 안 나오네. 꼭 나올 것 같은 곳에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와. 이 게임이 무서운 이유야. 으악! 어이씨 미친. 이거 어떡하냐?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느낌과 그걸 지켜보는 너. 아무데나 들어가서 숨어. 오 여기까지 오는 거야 지금? 혹시 이제부터 계속 도망다니면서 해야 되는 건가? 얘네도 쫄아가지고 지금 다 가만히 있잖아. 세이브. 좋고요 세이브. 여기가 직원들 휴게소인가봐요. 배가 커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있네요. 아 또 왜 이렇게 어두워.
이게 뭐야? 명패가 있네? 어? 명패를 바꿀 수 있네? 왜? 쪽지가 있어. 1등 항해사인 노터는 식탁 맨 앞자리에 앉는다. 블랙우드 아커만은 식사와 함께 와인 한 잔을 즐긴다. 레이트는 블랙우드의 맞은편에 앉는다. 해켓은 주방과 가장 가까운 식탁 끝자리에 앉는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명판이 뭐지? 기다려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해켓이야. 해켓. 놓여있는 게 레이튼이고. 그러면은 해켓은 주방과 가장 가까운 식탁 끝자리에 앉는다 라고 하니까 아니야 일단 처음부터 노턴 노턴이 어? 명패가 비어있네? 그럼 명패를 찾아와야겠네? 나머지 네 개를? 체력 단련시 뭐이씨 잊을래 오지 마세요 미안해요 그래도 문은 열어놓고 가야지 확인했다고 표시해야 되니까 자 이제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몇 층 가세요? 가장 위로 여기는 이제 키카드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카드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여기에서 잠겨 있는 곳을 열면 이건 또 뭐야? 뭘 쳐야 되는 거지? 단어를? 단서가 없는데? 어? 비밀번호. 아까 봤던 4 2 5 9였나? 4 2 7 9 4329였어? 아닌데? 이게 아닌가? 4239? 아 4239구나 오케이 크레스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크레스트 R. 에스 트
우와, 옆에 서랍이 달려 있었네. 대박. 도서관 열쇠. 빈 키카드다. 이제 보안 등급을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비밀번호가 있네? 뭐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아야, 나 무서워서 모니터를 똑바로 못 보겠어. 계속 곁눈질로 보고 있어가지고 목이 아파. 선장실 잠겨있고. 여기다가 뭔가를 둬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도서관 열쇠. 도서관 열쇠니까 라이브러리가 적혀있는 곳을 찾으면 되겠죠? 어디 보자. 랄랄랄랄라 라이브러리 뒤쪽에 있네? 이건가? 오케이. 쟤 뭐해? 자세가 왜 저래? 4239 적혀있던 곳이 여기고요. 얘 움직여? 야, 안 움직인다. 손에 뭐가 들려있네? 야, 너 뭐야? 그 좀 놔봐요. 어? 그냥 놔주네? 아! 야! 아니! 뭐야! 어! 꺼져! 어이씨. 뭐야? 왜 이대로 멈춘 거야? 죽었어? 진짜 죽었어? 야, 여기 명판 있어, 명판. 명판 챙겨. 블랙우드. 와, 너 균형 감각 개쩐다. 그 상태로 어떻게... 어떻게 서 있는 거야? 엉덩이 살짝만 밀면 바로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은데? 나무 조각상. 어? 나무 조각상! 오케이. 알겠어. 어디로 가야. 무슨 소리야,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소리인가? 어디서 난 소리야? 뭐야? 왜 켜지고 그래? 저작권! 짜샤! 뒤져. 이 자식이 저작권의 무서움을 모르고. 저 저작권 하나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플레이 해온 모든 어? 공포게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것만큼은 용납 못해. 나무 조각상을 여기에다가 두는 거지. 그리고 이리저리 돌려보는 거지. 아, 저 사람을 맞추는 건가, 혹시?
야야 모양이 나온다 그지? 비슷하게 나왔어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180도를 돌려버리면 됐다. 금고 아까 어디 있었지? 어쨌거나 12725. 아카만. 돌아가자. 어따 동선 진짜 개 쓰레기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졸로 갔다. 그 금고 있던 곳이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소파 큰 거 있던? 여기야? 아니면 한층 아래야? 기억 안 나는데. 방이면 아마 여기가 아닐 거야. 그지? 여기는 그 여가 보내는 곳이니까.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지? 내 생각도 그래. 아, 어디지? 여기 아니, 위층인가? 아, 위층은 잠겨 있잖아. 밑이었던 것 같다고요? 그래? 우리 장자기를 믿는다. 천막 둘은, 어? 여기 한 명 사라졌, 어? 어? 여기? 여기 아닌데? 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이씨, 기억 안 나. 하나씩 다 찾아보자. 엘리베이터에서 안내 메시지 보면 되지. 어디로 가야 돼? A층이네. 손님 방이 아니라 항해사 방이니까. 좀 더 안쪽이었던 것 같아. 여긴가? 어, 여기다. 아, 여기 좀만 앉았다 가자. 아, 어지러워, 씨. 배 아니어가지고 더 어지럽네. 자, 12725. 된 거 아니야?
반대로 해야 되나? 됐다. 반대로 했네. 무슨 명판을 금고에 넣어놓냐?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명판이 네 개. 아까 하나는 기본적으로 꽂혀 있었으니까 다 모았네요. 이제 내려가서 손님 그 식사 자리 딱 정해주면 뭐가 튀어 나오겠지. 진짜 공포게임은 해도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진짜 너무 무서워. 짜증이 남아. 근데 이걸 내가 시작했다는 거. 아무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혼자 집어가지고 와 재밌겠다. 에휴 뿅. 노턴? 노턴이 맨 앞자리에 앉는데요. 노턴. 오케이. 다음에 블랙우드와 아커만은 식사와 함께 와인 한 잔을 즐긴다. 블랙우드 아커만. 뭔가 뭐지? 다음에 레이트는 블랙우드 맞은편에 앉는다. 레이튼 교수님. 그리고 해켓이 주방에 가장 가까운 끝쪽 모서리. 뭐지? 틀렸나? 해결된 게 없는데? 해켓이랑 아쿠만이 바뀐 것 같은데? 아니 와인이 놓여져 있는 자리가 이쪽인데? 블랙우드와 아커만은 식사와 함께 와인 한 잔을 즐긴다. 블랙우드와 아커만의 위치가 지금 다른가 본데? 그럼 다 바꿔야겠다. 왜 안 나가지죠? 그러면 해켓이 이쪽인가? 레이튼이 여기고 됐다! 아니 해켓이 그
식탁의 맨 가장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헷갈렸어. 주방과 가장 가까운 식탁 끝자리에 앉는다. 그냥 주방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돼 있었으면 내가 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선장의 열쇠. 드디어 먹어 불었다. 가자. 아니 어떻게 저장. 적어도 죽진 않겠지. 여기로 오시는군요. 그럼 전 여기로 도망가면 되죠. 여긴 뭐지? 안녕히 계세요. 어디로 가요? 아 일단 아무데나 올라가 빨리. 선장실 A덱. 어 제대로 간 거 맞네. 굿. 모토 차우주? 뭔 소리야 이게? 여기다 선장지. 뭔 소리지 이게? 어. 선생님? 선생님? 나 진짜 가까이 가야 돼요 이거를? 선생님 움직이지 마세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냥. 레벨 3 디스크. 미안해요 거기 계속 있어요 그냥. 빨리 업그레이드나 하고 가자. 뭐야 여기 왜 문이 안 열려? 마이 갓! 아니! 아이씨 어! 아 여기 잠겨있던 곳인데 여기로 빠져버렸어. 아 열쇠가 필요하네. 아! 야 진짜 아! 아 분명히 아까 문을 열어놨었는데 왜 닫혀있나 했어. 아 진짜 아 배가 너무 아파. 너도 배 아프지 지금. 화장실 가고 싶지. 아 일단 화이팅. 아 속 쓰려 진짜. 어딜 가나 애들이 다 있어. 환자들은 원인불명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환자는 심한 가슴 통증을 경험하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다. 피로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환자의 피부색이 점점 창백해진다. 관절경직으로 인해 운동 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엑스레이 결과 폐에서 시작하여 몸 전체로 퍼지는 내부장기의 석회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환자는 호흡 곤란을 겪는다. 석회화는 피부에도 영향을 미쳐 환자들은 돌과 같은 모습이 된다. 병의 독성은 안개에 노출된 기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장 빠른 경우 2일 내에 사망하고 어떤 이들은 최대 2주까지 생존했다. 아 안개에 노출된 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이 배가 안개 속으로 지금 향해서 돌진하고 있거든. 가만히 놔두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 사망 원인은 폐의 과도한 석회화로 인한 호흡 부전이나 이 과정은 사망 후에도 계속되어 결국 온몸이 석회화된다. 너도 그렇게 된 거구나. 결국 애들 다 피해자 맞네. 어, 쟤 움직인다. 아니 근데 잘만 살아있는데요? 응? 난 맨날 뭐 다른데 볼 때마다 뭐야 여긴? 구조가 왜 이래? 왜
에? 배 구조가 이상해. 다른 데도 하나씩 보자. 뭐 하이파이브 하자고? 꺼져. 이 아이 왜 이래 진짜 이씨. 아 나 진짜. 아 개뜬금포 깜놀은 좀 지양해 주시죠. 짱나니까. 뭐야? 어? 아니 뭔, 나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깜놀이 점점 심해지는데? 초반엔 이렇지 않았거든? 뭔 소리야? 아 저 위쪽에서 고개 흔들고 있는 그 친구인가? 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석회화 막아보려고 막 실험했나? 일어나세요. 잘 있으세요. 너도 일어나지 마세요. 방금 뭐 먹었어? 자물쇠 열쇠. 에? 아! 아! 이제 뭐 거의 아이템 하나 먹을 때마다 애들이 계속 뭐 한 대씩 하이파이브 해주고 가시네. 오케이 좋다. 야 이렇게 연속적으로 튀어나오니까 오히려 덜 무서워. 어 한동안 안 나오다가 나오면은 진짜 개깜짝 놀라는데 계속 나오니까 이제 좀 내성 생긴 것 같아. 얘 지금 보니까 자물쇠를 하나만 열면 되는 게 아니네. 이거 다 열어야 돼. 하나 열고 그지? 어, 한 번에 두 개를 열었네? 이제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하면 된다. 나머지 하나는? 여기로 가면 되겠죠? 와, 정말 뭐 튀어나오기 진짜 딱인 복도다. 아 여기 문 안 열리는데? 얘들아 각오하고 가. 이거 백방 못 튀어나옴. 안 튀어나오네. 열쇠 먹었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뭐가 나오겠지. 아! 에? 반가워요? 뭐야 너네 폐가 다 석회화돼서 죽었다며? 왜 이렇게 잘 움직여? 진짜. 어 이거 썸네일 각인데? 이렇게 찍어놔야지. 히히. 여기 왜 닫혀있어? 내가 닫아놨었나? 어쨌든간 열고 올라가면 되겠죠? 올라가서 카드 업그레이드. 제발 방해하지 마라 진짜. 나 너무 신경질이 날 것 같아 또 일 터지면. 이제 세이브하고 여기에 카드랑 디스크 넣고.
오케이! 레벨 3 카드를 얻었어요. 이제 맨 위로 올라가서 가판실로 나... 뭐야. 배는 곧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지금 대체 어디에 있나? 헉! 안 돼! 시간이 없어!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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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열어. 봉쇄를 해제하세요. 봉쇄죠? 내가 지금 여기 잠겨있네? 아 여기로 들어온 거구나 문을. 쪽지가 궁금하다고? 아 여기 키카드 만들어서 와 뭐 이런 내용이에요. 봤어요. 이거 누르면 되는 건가? 저거 외에는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빨리 봉쇄. 봉쇄 해제! 열린다. 어! 저기 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나? 이제 밖으로 나가서 헬기만 타면 돼! 배에서 탈출하세요! 어디로 가? 지금 뭐 쫓아오고 있어 혹시? 두금이 왜 이렇게 긴박해? 몰라 일단 빨리 가자. 헬기야! 탔어! 해냈어. 야, 안개 완전 짙은 거 봐. 사라졌다. 뭐야? 아, 뭔가 엔딩이 너무 허무한데? 진짜 이러고 그냥 끝이야? 자, 이렇게 버려진 배의 구조 신호를 받고 사람 구하러 갔다가 진짜 된통 혼만 나고 뭐 딱히 얻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숨겨져 있던 비밀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슬펐던... 그러니까 여기 선원들이 왜 다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만 얼추 듣고 이제 무사히 혼자 탈출하게 된 그런 내용을 다룬 라자렛이라는 공포게임이었습니다. 일단 내가 공포게임을 참 많이 해봤는데 놀래키는 요소는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했던 적이 없고 다 하나같이 정말 엄청 깜짝 놀래는 것들만 있었는데 마지막에 난 스토리가 좀 정리가 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큰 반전도 없고 좀 허무맹랑하게 탈출만 하고 끝! 이런 느낌이어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네요. 자 라자렛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과정요